안녕하세요. 시창청음 11주차 수업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장르를 가지고 화성을 들어봤어요. 컨트리 음악하고 블루스 음악을 가지고 145도 프라이머리 트라이어드 주삼화음이 사용되어 있는 음악을 봤고요. 그중에 블루스에는 145도가 모두 도미넌트 7으로 쓰여져 있는 독특한 사운드가 난다라는 걸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주 음악을 들으시면서 블루스 음악 같은 경우는 그 음악만 이해하면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음악들에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오늘은 그 적용되는 음악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새로운 세컨더리 도미넌트 7, 도미넌트 7 사운드를 그대로 가져오지만 약간의 펑션을 더 강조한 세컨더리 도미넌트 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에 리듬 앤 블루스가 있고요. 우측에 락앤롤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던 차트에서는 락커빌리라고 써 있었죠. 락커빌리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락커빌리의 창시자예요. 이 락커빌리 음악이 락앤롤로 이렇게 변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보통 대중음악의 이해나 재즈의 이해 수업 때는 이 모든 영상을 다 봐요. 대면 수업 때는 지금도 보면 좋은데 일단은 분명히 잘릴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이 차트가 시작되기 전에요. 이 파트가 시작되기 전에 자, 칼도니아라는 곡하고 빌리 헤일리의 Rock Around the Clock 둘다 합쳐서 5분이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칼도니아부터 들으시고 Rock Around the Clock을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어떤 사운드가 들리나요? 두 음악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블루스의 사운드가 들리죠. 여기에서 컨트리의 사운드가 들린다고 하시면 안 돼요. 145도 진행을 주로 하는 건 맞지만 이둘다 모두 도미넌트 7 화성을 강조한 블루스의 진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귀로 들리셔야 돼요. 음악을 들었을 때, 지금 내가 듣는 음악이 분명히 루이스 조단의 리듬 앤 블루스로 분류되어 있는 장르의 곡인데 블루스 사운드가 들리네? 라고 생각이 드셔야 되고 빌리 헤일리의 Rock Around the Clock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락앤롤 음악을 듣는데 블루스 사운드가 들리네?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블루스에서부터 파생된 음악입니다. 락 캔롤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미국의 팝 음악은 춤을 출수 있는 음악이냐 그렇지 않은 음악이냐로 분류가 돼요. 제가 white, black, 그 다음에 danceable, non-danceable, 그 다음에 religious, non-religious 그러니까 종교 음악이냐 아니냐 이렇게 분류하면 미국의 대중음악은 크게 나눠진다라고 했었죠. 원래는 재즈 음악, 스윙 음악이 댄서블 뮤직이었어요. 사람들을 춤추게 만드는. 그런데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비밥 음악으로 변하고 그 뒤로 예술 음악 형태가 재즈에서 강조되면서 더 이상 재즈에 맞춰서 춤을 출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오죠. 그래서 재즈의 어디언스가 떠나가요. 근데 그런 어디언스들, 재즈를 듣는 것에 흥미를 잃었던 아메리칸 유스들이 다시 찾게 된게 락앤롤 음악입니다. 그래서 스윙 뮤직에 춤추던 시대와 락앤롤 음악에 맞춰서 춤추던 시대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몇 개의 영화 영상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영상은 이제 버스터 스미스의 락앤롤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찰리 파커의 비밥의 창시자 찰리 파커의 인생을 담은 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버드라는 영화에서 찰리 파커가 약물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연주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버스터 스미스가 연주하는 곳에 가요. 그래서 이 영화 클릭을 이제 잠깐 이제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곡을 막 연주합니다. 그랬더니 찰리 파커가 뭐라고 하냐면 언제부터 버스터 스미스가 리듬 앤 블루스를 연주하기 시작했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친구가 헤이 요즘엔 리듬 앤 블루스라고 얘기하지 않아?
락앤롤이라고 부르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찰리 파커 귀에도 어? 리듬앤블루스네라고 했는데 아니야. 락앤롤이야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이 사운드가 둘다 똑같죠? 블루스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블루스의 사운드를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영역의 사운드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샤우트라는 영화는 존 트라볼타의 1991년작인데요. 존 트라볼타가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학교에 이제 숨어 들어가요. 그 학교에서 락앤롤을 가르칩니다. 되게 보수적인 학교인데, 텍사스에.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적응 못 하다가 이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잡혀가는 장면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락앤롤 음악을 연주하면서 영화가 이제 끝나게 돼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포레스트 검프에는 톰 행크스,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죠. 거기에서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자기가 개다리 춤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를 이해하시면 그 뒤로 소울, 펑크, 힙합, 컨템포러리, R&B까지 다양하게 영향받은 각각의 장르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음악을 들어보셨다라는 가정하에 음악으로 넘어가 보면 원래는 이 PPT 차트가 없었는데 음악도 안 들려드리고 말로만 하면 안될것 같아서 급하게 악보를 한번 첨가해 봤습니다. 첫 번째 들으셨던 음악이 칼도니아예요. 루이스 존슨은 리듬앤 블루스 차트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King of the Jukebox라고 써 있죠.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활발하게 음악을 부르죠. 칼도니아 이렇게 소리도 지르면서 이게 리듬앤 블루스예요. 블루스 음악에 리듬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음악입니다. 어떤 사운드가 들리셨나요? 브라스 같은 경우는 멜로디가 이렇게 들렸는데 아래쪽에서는 이건 건반을 가져오는 게 좋겠네요. 베이스 라인 기억나시죠? 좀더 베이스를 쳐드릴게요. 대충 이런 사운드였던 것 같아요. 부기우기라는 베이스 라인이 있는데 이 부기우기의 베이스 라인과 블루스 진행을 이렇게 접목시킨 부기우기 블루스 스타일의 새로운 이제 댄스 음악을 이제 창조해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운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귀로 듣기에도 딱 블루스 사운드가 들리고 써 있는 코드로 C7, F7, 7, G7, C7 나와 있는 걸 봐서 블루스의 진행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Turning.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Turning. 완벽한 블루스의 진행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Rock Around the Clock은 기타 코드 나와 있는 것만 봐도 G, D, C. G 메이저의 1도, 4도, 5도 코드만 알면 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는 3화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스 음악은 기본적으로 도미노드 7을 엄청나게 강조하지만 락앤롤로 올수록 기타 파트는 3화음만 강조하고 나머지 보컬의 멜로디라던가 그 외의 파트가 도멜드 세븐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요새는
대충 이렇게 흘러가죠. 역시 얘도 악보가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첫 번째 1도 도미넌트 7으로 클락 할때 F 내추럴이 등장하면서 도미넌트 7 사운드가 등장하죠. 이게 블루스 음악에서 파생된 락앤롤 뮤직입니다. 그래서 블루스 음악이 조금 더 도미넌트 7 사운드를 강조한다면 락앤롤은 기본 3화음을 좀더 강조하되 블루스 노트 혹은 7음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도미넌트 7 사운드를 멜로디로 처리해요. 그래서 좀더 사운드를 더 울리게 만들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주가 가능합니다. 둘다 사운드는 느껴지시죠? 블루스의 사운드가 들어있다라는 것. 그래서 블루스 음악, 리듬 앤 블루스의 초창기 모습, 락앤롤 음악을 들으면 145도의 코드 진행 안에서 도미넌트 7 사운드를 굉장히 충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이어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장르를 구분하는 방법. 왜냐면 이 음악들에서는 이런 사운드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얘는 이런 코드가 필요한 음악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단단한 음악부터 조금 조금씩 이제 장르에 대해서 귀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블랙 가스펠과 소울 뮤직을 볼 건데요. 일단 소울 뮤직부터 볼게요. 여기에서도 이두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I Got a Woman이라는 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레이찰스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레이찰스가 자다가 깨서 피아노 앞에 가서 건반을 치면서 I Got a Woman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Ray, it's gospel.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 그거 찬송가 멜로디잖아. 그런 세속적인 가사를 붙이면 어떡해?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Ray라는 영화를 보면 중간에 Ray의 콘서트장에 기독교 신자들이 나타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막 데모하는, 항의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울 뮤직의 창시자, Pioneer of Soul Music by combining blues, rhythm and blues, gospel. 가스펠과 블루스를 접목시키면서, 리듬 앤 블루스와 융합시키면서 소울이라는 장르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울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또 어떤 사운드가 들어있겠어요? 블루스 사운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곡을 먼저 들어보세요. 이게 가스펠이야라고 알수 있었다라는 건 사람들한테 이미 친숙한 찬송가였던 얘기죠. 가스펠을 찬송가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이질감이 있을 거예요. 가스펠은 블랙 가스펠, 특히나 이제 가스펠이라고 말하는 블랙 가스펠은 흑인들이 그 차별받던 시대에 그 힘들었던 노예 시대에서부터 자신들을 지탱해 주었던 어떤 신앙,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의 힘이 굉장하게 응축되어 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종교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겠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늘상 부르던 찬송가와 가스펠이 갖는 좀 어떤 에너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음악적인 차이예요. 어떤 영성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원곡이 1954년 It Must Be Jesus라는 곡입니다. 먼저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곡을 어떻게 레이 찰스가 소울로 변화시켰나라는 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레이 찰스의 공연장 분위기가 어땠나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보시고 올게요. 어떠신가요? 대략 소울 뮤직의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소울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이상하게 노래를 부르죠. 이렇게 막 정말 뭔가 이렇게 쥐어짜듯 이렇게 부르는 걸 이제 소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네, 이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Got a Woman의 사운드를 조금 들어보면 좀더 신나게 치고 싶지만 저한테 그런 스킬이 없어서
어떤 느낌이신가요? 건반을 갖다 놓는 걸 깜빡했네요. 코드만 보면 A 메이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도, 5도, 1도, 4도, 1도, 1도, 4도, 5도, 1도, 4도, 1도, 5도. 1, 4, 5도밖에 없죠. 그런데 첫 번째 코드 A6만 봐도 도 내추럴이 등장하죠. 어디서 많이 듣던 사운드냐? 블루스 스케일이에요. 솔 내추럴 등장하면서 도미노트 세븐 사운드 만들어지죠. 그래서 C 내추럴 사운드는 어떤 사운드가 되냐면 샵9 사운드가 돼요. 여기도 E 코드라면 미, 솔, 샵, 시일 텐데 라, 솔, 내추럴, 미가 붙으면서 소울 내추럴은 샵9 사운드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텐션 파트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자꾸 메이저로 만들어져야 되는 코드의 삼음을 반음 내리는 사운드를 쓰는 게샵9 사운드고, 이건 도미넌트 세븐일 때만 쓸수 있는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굳이 코드가 명확하게 다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얘네들은 도미넌트 세븐 싸우는 겁니다. D9. D9은 도미넌트 세븐에 9 붙어 있는 거예요. D9은 절대 D 코드에 9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D 코드에 9이 붙은 걸 쓰려면 D, add 2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들은 모두 다 도미넌트 7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분석이 가능하겠죠.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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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물론 5도가 돼 있지만 변칙이라고 보면 1도 4마디, 그 다음에 4도 등장하죠. 4도 1도로 돼 있지만 얘의 부분이니까 그냥 4도로 치면 4도 두 마디 다시 1도 1도.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 열일곱, 열여덟, 아홉. 트웰브와 블루스가 어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터닝 한다라고 보면 되니까. 1도 그다음에 4도 1도 다시 1도로 터닝. 여기까지를 한 턴으로 보면은, 네. 아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16바. 16마디 블루스 코드 진행이라고 보면 아마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애드립이라서 조금 더 길게 간다면 12와 블루스로도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소울 음악이 가진 블루스, 블루지한 느낌이에요. 딱 블루스로 끝나지 않는다면 블루지한 느낌. 이건 2비트 셔플로 연주하는 거 보니까 좀더 신나게 연주할까요? 아마 이렇게 연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블랙 가스펠.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시스터 액트의 오 해피 데이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듣고 오셨죠? 제 사인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못 들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요? 이게 블랙 가스펠 사운드예요. 사실 오늘 중점은 블랙 가스펠 쪽이에요. 위쪽에 있는 사운드는 아, 블루스 스케일에서 블루지한 사운드가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고, 블랙 가스펠은 어떤가요? 뭔가 비스무리한 블루스 사운드가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좀더 사운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 좀 홀리하죠? 왜냐면, 이런 노래 들을 때마다 그런 사운드 들어왔으니까. 되게 사운드가 밝고, 리치하고, 하지만, 그런 사운드 내에서 어딘가 모르게 조금 어두움이 있는 되게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이 블루스 사운드에서 캐치해서 배워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들으신 OFD의
잠깐 보여드릴게요. 도돌이편 빼고요. 이렇게 곡이 흘러가요. 일단 어떤 사운드가 캐치되시나요? 얘도 D플랫 메이저인데 D플랫 메이저 G플랫 A플랫 있는 거 보니까 1, 4, 5도구나. 이런 사운드가 캐치되시나요? 일단은 가장 귀에 딱 들리는 건 가장 중요한 건이 부분입니다. 일단 얘는 개별적으로 도미넌트 세븐 사운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루지한 느낌, 블루스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도미넌트 세븐을 만드는 이 순간, 여기 도미넌트 세븐이죠.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운드인지 한번 보세요. 비 플랫 세븐, 이 플랫 마이너스 세븐. B 플랫 7에서 E 플랫. 어떤 사운드인가요? 속칠 화음이에요. 그럼 부속칠 화음이라고 하죠.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합니다. E 플랫 마이너로 가기 위한 5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위쪽에서도 5도들은 무지하게 많이 봐왔었죠. 여기도 5도가 있고, 여기도 5도가 있고, 여기도 5도가 있고. 얘네들은 펑션이 강조된 게 아닌 색채가 강조되는 사운드들이었다면, 여기 있는 얘는 펑션이 강조되는 애예요. 무슨 펑션? E 플랫 마이너 세븐으로 가기 위한 펑션. 그래서 얘를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스펠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사운드 특징이에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베이스가 동일하게 머물러 있고 위쪽으로 사운드가 코드가 바뀝니다. 얘도 굉장히 귀에 익죠? 페달 톤 사운드예요. 이 페달 톤 사운드 역시도 가스펠 음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스펠 사운드 중에 백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Move to the fore and back agai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드가 하나 시작되면 그거에 4도 위로 올라가는 코드가 나오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 코드처럼 1도 4도의 사륙화음, 1도 4도의 사륙화음. 이게 가스펠이 갖고 있는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왜 이적의 다행이다라는 곡 있죠? 이때 나온 사운드가 이 사운드예요. 제가 지금 무슨 코드를 쳤냐면 F로 내려갔습니다. C로 시작해서 C, 그 다음에 A 마이너, C 포 G, F, 그 다음에 B 플랫 F 이렇게 치는 사운드예요. F에서 B 플랫, F를 1도로 봤을 때 B 플랫이 4도가 되죠. 이렇게 4도가 되는 그 코드를 1도로 봤을 때 4도가 되는 애를 치고 다시 돌아오는 사운드가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가스펠 사운드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적의 그 곡이 갖는 어떤 그 특유의 색채감을 내어주는 사운드가 이런 코드 진행이에요. 왜냐하면 그 스케일에는 없는 화성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트래킹이 한 단계 더 나가면 F에서 B 플랫으로 돌아오기 위해 갔다 오기 위해서
E플랫을 사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B플랫에서 다시 4도 위에, F에서 4도 위에, 그 4도 위에서 다시 4도 위에. 이런 사운드가 백트래킹의 연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F로 시작하면 이게 4도로 갔다 온 거면 F로 시작해서 E플랫, B플랫, F로 갔다 오는 거. 그러면 이 F에서 한번더 B플랫, E플랫, A플랫, 4도, 4도 더 위로 갔다 오면 한번더 약간 더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4도 사운드를 응용하면 가스펠 음악처럼 사운드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연주를 할때 이런 코드 진행이 안써 있어도 얘네들을 이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색채가 이런 코드 진행 안에 머물러 있고, 이런 코드 진행은 기본적으로 페달 톤을 중심으로 한 4도 관계의 코드를 사용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버해 보자면, 얘에서 하나 더 4도 올라가면 D 플랫이 되겠죠. 그러면 F 시작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개별적으로 코드를 청음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관계를 묶어서 들으려면, 이 관계? 이거는 4도 관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바흐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 시 마이너, 시 베이스에 두고 디미니시를 치게 되면 이런 사운드가 돼요. 이렇게 메이저 계열의 되게 풍부하고 이걸 무슨 좀 약간 홀리한 느낌이 드는 사운드는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들었을 때, 아, 4도 관계에 있는 백트래킹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게 가스펠 음악의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가스펠 음악의 특징은 어퍼 네이벌 코드를 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 레, 도, 레 라는 사운드가 있을 때, 보통 곡을 연주할 때, 이렇게 연주해도 돼요. C를 기준으로, 텐션은 텐션대로 그대로 치고, 코드톤은 코드대로 치면 되는데, 가스펠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도의 구성음, 2도의 구성음, 1도, 2도, 1도, 2도, 1도, 2도, 1도. 굉장히 다이아토닉 하면서 힘찬 소리가 나죠. 이렇게 보이싱을 잡는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가스펠 음악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럼 앞으로 블랙 가스펠을 들을 때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들으면 훨씬 더 많은 사운드가 들리게 되겠죠. 속칠화음을, 정확히 속칠화음은 그냥 도미넌트 세븐이고요. 얘는 부속칠화음이에요. 부속칠화음, 세컨더리 도미넌트입니다. 자꾸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도미넌트 세븐이 5도 세븐이고,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은 5도 세븐인데, 멋이기에 대한 5도 세븐이에요. 자, 이 사운드입니다. 일단 이런 파트부터 보죠. 5도 세븐이에요, 퀄리티는. 그런데, 뭐에 대한 5도 세븐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타겟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게 여기, 얘에 대한 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도미넌트 모션 251을 봤을 때 251 부분이 있었다면 이2 부분을 도미넌트 7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57 of 5가 되고 1도로 끝나면 이게 57 of 5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5, 7, 오브 5예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2도였던 애가 5 of 5, 7이 없는 애로 변하고 그 다음에 7음이 더해지면서 5, 7으로 변해요. 이렇게 변합니다. 5, 7 of 5, 5, 1도 2, 5, 1을 5, 7 of 5, 5, 7 1도로 바꾼 거예요. 이게 세컨더리 도미넌트 7이고요.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 7 정의를 보면 도미넌트 7 코드 that resolve to a degree that is not the tonic. 타닉으로 해결되지 않는 도미넌트 7 코드다. 사실 되게 명확하죠. 이 사운드가 어디에 투영되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방금 들으신 게 세컨더리 7입니다. 여기에요. F 내추럴이 등장하면서 세컨더리 도미넌트 7 해결 세컨더리 도미넌트 7 해결 세컨더리 도미넌트 7 해결 세컨더리 도미넌트 7 해결 그다음에 얘는 그냥 감화음이고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7 사운드가 어떤 사운드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세컨더리 도미넌트 사운드는 중간에 있는 코드를 5도 7으로 바꿔서 얘를 1도로 가는 듯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행이 명확해지면 이 앞에 우리가 배웠던 2, 5, 1을 넣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얘를 2, 5, 1으로 만들려면 얘는 C가 되니까 2는 D 마이너가 나와야겠죠. D 마이너를 한번 예 5, 7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2, 5, 1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속실함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변화되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그냥 멜로디만 치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연습했던 그냥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거기에 기본 삼화음만 붙이면 이런 보통 진행이 되지만 여기에 세컨더리 도미넌트 사운드를 붙이면 이게 세컨더리 도미넌트 7이에요. 앞부분에서 들었던 블루스의 도미넌트 7과 다른 건 세컨더리 도미넌트 7은 뒤로 가는 1도로 해결되는 펑션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도는 이 규정 안에서, 그러니까 not the tonic이니까 타겟 코드라고 이름 통칭할게요. 타겟 코드로 가는 펑션이 강조되는 코드 진행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미넌트 7 사운드지만 더 음악적인 추진력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 차이를 음악에서 캐치하시면 됩니다. 제가 세컨더리 도미넌트 7 예제를 찾으려고 제재곡을 뒤지다가 진짜 할렐루야를 외쳤던 유레카를 외쳤던 곡입니다. 샹젤리제죠. 제가 석사를 프랑스에서 했는데 프랑스에서 불어 공부하면서 되게 열심히 불렀고요.
미국 가서 시창청음 교육하면서 처음에 그 친구들은 이제 전혀 음악적 기반이 없는 친구들이어서 이런 시창청음을 전혀 할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정말 이거 이동도법으로 하면 이게 미고 소리고 미고 레고 미야.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물론 잘못 외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 영상이란다. 악보를 이렇게 PPT로 띄워놓고 이거 우리 불어로 한번 불러보자 라고 하면서 지우 발라데 11이 르크백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당연히 미국 친구들이니까 노래를 못 불렀겠죠.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이게 방금 불어로 부른 거다. 노래 흥얼거리면서 몇번 따라 부르면 외울 수 있겠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솔페지도 똑같다. 흥얼거리면서 그냥 즐기듯 따라 불러라. 그냥 외우는 거다. 너희들이 시창을 못하는 건 트레이닝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결코 외우기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가사들도 외우는데 결코 외우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자신감을 갖고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런 수업이 아니었으니까 몰랐던 악보를 다시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게 엄청나게 많은 세븐이 쓰이고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 세븐들이 그냥 블루지한 느낌을 주는 세븐스가 아니라 속칠화음, 부속칠화음, 그러니까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 사운드입니다. 이런 사운드예요. 첫 번째는 1도, 그 다음에 속칠화음, 해결, 속칠화음, 해결, 1도, 속칠화음, 5도 해결, 속칠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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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 속칠화음, 속칠화음, 마지막에 플루갈 케이던스까지 굉장히 많은 음악적 예제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미녀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보를 보고 새삼스럽게 코드표를 보면서 우와! 유레카를 외쳤던 곡입니다. 속칠화음을 설명하고 사운드를 듣기에 굉장히 적절한 곡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드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블루스 에서 나오는 블루지한 느낌의 도미넌트 7과 이렇게 펑션을 가지고 있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7 사운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기본 뼈대는 1, 4, 5도라는 느낌으로 충분히 기둥과 지붕, 그 다음에 지반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7을 이해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과 창문 까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이제 경과 진행의 코드가 있느냐, 부 화음들이 있느냐로 이제 안에 인테리어가 어떠냐 정도를 아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운드를 충실하게 들려주시면 도미넌트 7 사운드, 동일한 도미넌트 7 사운드를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마 이어 트레이닝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